네,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예, 역시 오늘 마감 결과로 살펴봤을 때는 많이 오른 종목은 부담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도 역시 현대제철이 좀 눈에 많이 보여요. 예, 철강유 쪽에서의 종목들의 강세는 오늘 좀더 이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떡하죠?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시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바뀌는 거예요. 이게 5월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경향들이 좀 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트럼프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미국 장중에 또 언급을 했었지만,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는 사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적극적인 움직임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플로이드 코로나로 이제 불을 지피고 플로이드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원마저도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다 장악을 할 경우 일단 예전에 오바마 때 초기 금융위기 바로 직후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의 초기 단계 그때도 이제 법인세 인하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사분란하게 쫙 진행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아무래도 그 인프라 우리 흔히 관련지만 말하는 굴뚝주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 다우지수가 더 수익률이 지금 좋아지는 그런 그렇죠.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당장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 일정들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쪽이 실적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음 달에 중순경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 그러면 대선과 관련된 주식시장 영향이 커지는 거는 그렇죠. 그런 8월부터다. 8월 중순부터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7월 말에 있을 실업수당 연장, 증액 연장 기간, 그게 합의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에서 논의가 될 건데, 이게 통과가 돼주면 괜찮은데, 통과가 안 되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7월 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성장 주고 가치 주고 의미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 거는 경제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있고, 코로나 이슈가 있지만, 코로나 이슈는 워낙에 이제 매번 얘기해서 빼고, 그 다음에 실적은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이제 존슨앤존슨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모건스탠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내일 새벽에 발표는 넷플릭스.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UBS 같은 데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쪽에서 목표 주가에 다가오면 그냥 목표 주가 상향해 버리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다가오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게 아니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셀도 낼수 있는 근데 거잖아요. 셀 비율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걔네들 그 미국이라고 해서 셀 보고서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셀을 낼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저 그 얘기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화가 나니까. 일단은 뭐 그런 게 있고 그 넷플릭스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판기업들 특히나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넷플릭스가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어. 그랬는데 시간 외로 빠져. 그래 버리면 이거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욕구들을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예상보다 잘 나왔어. 그래서 주가가 시간외로 급등을 해. 그러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집중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쏠림 현상이 수급이.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향방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첫 번째 타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실물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당장 주목할 거는 일단은 소매판매 또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 신규 실업성 총건수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103, 요
몇 주 사이에 발표지는 지수 그 수치가 네. 예상치를 다 상회했어요. 물론 이제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예상치를 다 상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 지금 즈음 그 다음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정도에 몰려 있거든요. 이게 다음 달 고용 보고서의 정부 수집 기간.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가 지금 들어서 막 6만 7천 네. 오늘 아침에도 6만 7천 건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고용보고서 다음 달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업생산인가요? 네. 뭐 산업생산인가? 그죠? 소매판매인가? 산업생산. 여기 갑자기 회의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소매판매? 소매판매. 네. 깜짝 놀랐네. 아무튼 소매 판매라든지 뭐 산업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네.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결국은 실물 심리 지표들은 좋은데 네. 실물 경제 지표들이 그 뒤를 따라오느냐가 관건이고요. 일단은 중국은 YOY고 미국은 MOM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여부가 관건인 거죠. 일단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와야 되는 그래야죠. 거죠. 예. 그게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예상치 부합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네.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뉴욕타임즈의 그 관련된 보도 나오고 나서 0.4%에서 0, 한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 1%까지 빠졌었는데 네.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영향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표라든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좀 보이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관련된 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일 아침 넷플릭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쩌면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거기와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은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뒤로 물러섰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잘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내일 이제 넷플릭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향방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보셔야 될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챙겨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